Stars up above me, stars in my eyes. Fire below me, starting to rise. I'm my own captain, hanging on tight tonight. 오늘 볼 공연은 국립발레단의 말괄량의 길들이기라는 공연입니다. 티켓 발급받고 프로그램 북 사고도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여기 카페에 자두웨이드를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그림에 있는 아이 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번에도 보존제도 주셨어요. 여름이라서 그런지 여기 아이스팩도 같이 해주셔서 생화가 굉장히 싱싱하게 온 것 같아요. 얘는 해바라기이긴 한데 세일러문 해바라기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일반 노란색 해바라기보다는 조금 더 옅은 색을 띠고 있고 나중에 조금 더 폈을 때 모습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이 JPD의 양상 바뀌거나 양이 늘진 않는지 확인 좀 잘 부탁드릴게요. 첫줄 카페 문과부터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 스파클링이다 한라봉까지 하나씩 다 PICU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쫙 돌리면 되겠다.
이따가 오후에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택배 온걸 한번 뜯어보려고 해요. 저 교보문고에서 책 주문했는데 이렇게 봉투에 담아온 건 처음이에요. 이번엔 책두 권을 주문했고, 심장이 수놓은 이야기라는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었는데 구절들이 되게 좋았다라는 기억이 있어서 소장해서 다시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그냥 제목 자체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스토어 돌아다니다가 그냥 편하게 입을 원피스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폈답니다. 너무 이쁘죠? 이게 실제로 보면 조금 더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레몬색. 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진짜. 귀여워. 진짜 무 같아. 제가 얼마 전에 조인폴리아라는 가든 센터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좀 이것저것 식물들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화분들을 사봤습니다. 저는 스프라우트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 제가 여기 거를 이미 화분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 식물을 심으려고 했던 게 생각보다 토분이 너무 커가지고 새로 주문을 한 아이고요. 이렇게 생긴 아주 귀여운 토분이고, 이거는 물받침대가 이렇게 딱 맞물리는 디자인이어서 너무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 이거는 저 살림을 담을 큰 토분을 준비했어요. 기본적으로 영양제랑 그 그물망이랑 이렇게 이름 쓰는 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받침.
저는 이태리 톱은 바소 알토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걸로 23cm짜리로 구매를 했습니다.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사토는 무조건 세척 마사토로 사세요. 진짜, 지난번에 세척 안된 마사토 샀다가, 그거 씻는 데만 꽤나 걸려서 꼭 세척 마사토를 사시길 바랍니다. 이거 지금 오늘 분갈이하고 그냥 내일 또새 집으로 이사해 줘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끝입니다. 제가 조인폴리아에서 이 오렌지 자스민도 구매를 했었었는데, 식물이 저희 집으로 오는 게 새로운 환경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에서 거의 2주일 가까이는 구매했던 화분 그대로 뒀었거든요. 저희 집 환경에 좀 적응을 하라고 그랬는데, 뭐 셀렘이나 이 친구나 이 귀여운 친구까지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렌지 자스민은 얘가 점점 굳는 거예요. 바스락거려지고. 그래서 얘를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이 토분에 옮겨 심으려고 했는데, 이걸 지금 옮겨 심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기 옮겨 심고 한번 다시 키워보겠습니다. 귀여운 나무 한 그루.
분갈이 끝입니다.